시작해보죠. 펜도르를 펜펜펜 펜펜 블로기 635일차에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이제 갓 그레고리 4세와 2차 대회전을 마친 상태고요. 그때 그레고리가 한 400 10명 정도 끌고 왔었죠? 우리가 200명 남짓이었고, 그레고리 쪽이 400명, 410명이었는데, 털어버렸습니다. 참교육 들어갔고요. 또 포로로 잡아갖고, 지금 끌고 다니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역시 이제 데리고 있는 포로를 감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괜히 끌고 다니다가 매일 밤그 포로들이 탈출을 하는 주사위 굴림을 해요. 그 주사위 굴림에 또 운이 없으면은 애써 잡은 요 400명짜리 뇌를 또 풀어주는 꼴이 되니까 바로 가장 인근성인 발톱변호성으로 가도록 합니다. 북방의 패권을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살리온의 이 독주를 저지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자력으로 독주를 저지하는 건좀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북방을 좀 평정한 다음에 레이번스탄 세력을 흡수하든가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저기 멀리 학살자 울프보드의 군대가 보이는데, 1000명이 넘으니까 조심하도록 하고, 일단 발톱벼랑성, 가장 가까운 발톱벼랑성으로 가서 포로들을 넣어놓겠습니다. 수비병을 관리한다. 이 성에 감옥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포로가 탈출하기 어려워야 되는데, 봅시다. 과연 잘 될지. 포로들 한 번에 다 넣어놓고. 근데 이 성에 포로들이 54명이나 있어요. 이 포로들도 언제 한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싹다 끌고 가볼까? 이 영주들만 빼놓고. 군주 파라몬드 넣어놓고, 그레고리 4세 넣어놓고, 나머지는 데리고 갈게요. 레인으로 끌고 와서 포로 중개인이 있나 없나 봅시다. 저기 마침 백작 클로비스가 167명을 끌고 지나가는데, 제가 지금 202명 같지만 사실 저기 부상병들이 좀 있어갖고 140 현역들이 이제 150이 조금 넘거든요. 클로비스가 자기가 한 10대명 정도 많기 때문에 저를 무시하고 저에게 달려듭니다. 쇠봉이와 건국의 부모님들. 왜는 내게 살자, 쇠봉이? 백작 클로비스입니다. 아주 교활한 분이시죠. 군주 파라몬드에게 여러 번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시오. 연이어 우리 모두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오. 오늘은 상대하기가 훨씬 낫군. 멈춰. 당신과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당신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시켰어. 무슨 말을 하고 싶소? 이 클로비스 백작은 계산적인 분이에요. 교활한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뭔가 또 이렇게 우리가 적군의 왕인데도 할 말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반응합니다. 뭔가 그 왕에 충성하는 스타일이었으면은 막 시끄럽다 하면서 막 대화에 응하지도 않았을 텐데. 당신은 일반적으로 왕과 영주 그리고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주 거친 세상이지.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거친 선택에 마주하게 되지. 때론 평화를 위해 폭군을 모셔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의 폭동이 성실한 왕을 만들지. 결국 주위의 환경이 결정하네.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가 생각보다 좀 깊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영주들이 각자 성격이 다르고, 그 다른 성격이 사실은 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원래는 제가 알기론 이렇게 성격이 딱 표시가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텍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을 짐작했었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너무 번거롭다 해갖고 이런 것들은 표시하는 게 추세입니다. 이분은 이제 딱 무슨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막,
왕에 충성하고 국가에 끝까지 충성하고 한다기보다는 모든 거는 주위의 환경에 달려 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폭군이라도 강한 리더라면은 거기에 뭔가 그 몸을 담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혹은 또 이제 왕이 좀 일을 안 한다. 약간 이제 당의 폭동이 일어나서 좀 정권을 바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라면은 약간 대화가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돼요. 왕 그레고리 4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왕 그레고리 4세를 포로로 잡고 있잖아요. 왕이 레이번스턴을 잘못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 레이번스턴이 지는 해라는 사실을 이 친구는 잘하면 인지할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왕 그레고리 4세. 왕 그레고리 4세 만세. 말이 안 통하네. 아, 매우 좋군. 그러면 당신과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 갑니다. Take them down! Archers! Everyone! 자, 늘 하던 대로 나를 따라오고. 아, 저기 길막 하지 말고. 적군이 일단 수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아요. 한 6명 정도 더 많아. 아, 6명이 아니구나. 14명 더 많구나. 14명 더 많은데 뭐이 정도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적들의 돌격 기병대가, 중장 기병대가 수가 얼마냐인데요. 처음에 언덕을 먹어야 되는데 언덕이 꽤 머네요. 약간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우리 애들이 진영을 쌓기 전에 적들이 우리 이렇게 닭도를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지금 보병들이 열심히 걸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적들도 보병들이 좀 있고 우리도 지금 보병들이 막 가고 있는데, 헙헙헙헙헙. 무거운 중장 갑옷을 입고 전선으로 나아간다. 땀내 나는 갑옷들 가봅니다. 전진! 가까스로 뭔가 진영은 짤것 같아요. 아직 적들이 막 닭도를 하는 것 같진 않아서. 이렇게 이제 궁병과 보병 사이에 약간 틈을 좀 만들어서 이제 궁병대를 약간 뒤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병들이 비벼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줍니다. 자, 진영은 얼추 짜진 것 같아요. 이 정도 진영이면 만족합니다. 오케이, 가자. 이제 적진을 살립니다. 이 언덕 너머, 이 언덕이 사실 그렇게 시야가 좋은 언덕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바로 코앞까지 왔었네. 넋놓고 있었습니다. 사상자를 한번 내줍시다. 얘네가 이제 알아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죠. 레이번스턴의 군병들이 저를 노립니다. 빨리 빼야 돼요. 자, 저 기병대 오는 소리 들리죠? 사이드를 치는구나. 그럼 우리도 빨리 재빨리 보병과 기병은 사이드로 빼고. 아따, 기병 많은 거 보죠. 기사들이 맞네. 사격 개시. 전체. 잠깐. 이 말은 내 거. 아하, 탔습니다. 컨트롤 완전 미숙. 자, 과연. 자, 잡아주고. 오케이, 잘 되고 있죠. 저쪽에 적들 보병대 주력이 가거든요. 기병대 주력은 어찌어찌해서 막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보병 주력이 오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보병대가 우리 군병대에 접근하는 순간 다 썰리는 거예요. 자, 빼. 보병대가 너무 가까이 왔다. 이럴 때는 제가 그걸 빨리 명해주고 후퇴하면서 최대한 많이 적을 줄입니다. 이미 저기 붙었네요. 우리 보병대랑 적들 보병대랑. 그래서 우리 쪽이 확실히 이제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빼야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
빠지면은 바로 이번 판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고, 승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볼까요? 지금 퇴각을 명령하긴 했거든요. 근데 교환비는 괜찮아요, 나름. 그래갖고 오케이, 커트해주고. 적절히 뭔가 제가 주의를 분산시켜주면 아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아! 꿈이었죠? 뭐 이대로 내비둬도 싸우긴 하는데, 한번 빠질게요. 빠졌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괜찮아요. 적들의 선봉 기병대를 꺾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언덕을 바라보는 쪽에 스폰이 되었고, 맵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이미 부대 비율은 기울었죠. 원래 적들이 더 많았었는데 우리가 훨씬 많이 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망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부상자만 좀 많았고. 그래서 다 회복 가능한 병력입니다. 이 언덕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적들이 일단 시야에는 안 들어오고, 최대한 궁병대를 운영하신다면 최대한 언덕 고지를 먼저 점령해줍니다. 쉽죠. 자, 보자. 저쪽 언덕 너머에 조금 빼꼼빼꼼 애들 보이는데 가줍니다. 핸들을 아우돈. 아우돈인데 명수를. 자, 옆을 쳐줍니다. 가자! 저쪽이, 아, 레인저들이 많구나. 무서워요. 말이 벌써 한 대 맞았는데. 한 명만 이렇게 컷해주고 쨉니다. 그럼 알아서 달려오기 때문에. 아, 저쪽이 궁병대가 좀 쎘네. 어쩐지. 많이 뻗더라니. 기병이 한 명 남았는데 뭐 저 친구는 크게 부려할 필요 없습니다. 방패 사이로 틈이 보여갖고 제가 그냥 찔러 넣었어요. 열어. 그렇지. 자, 우리 궁병대 사격 개시 갑니다. 발사! 아직 사상자가 안 나오네. 민망하게. 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죠. 너무 멀었는데 제가 쏘라고 했네요. 재배치를 살짝 해줍시다. 그 앉아서 쏘기 기능,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커맨드를 제가 롤플레이 하려고 좀 추가를 했는데요. 이게 좀 원래는 긍정적인 작용인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석궁들이 알아서 앉아서 쏴요. 석궁병들이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요. 석궁병들이 앉아서 쏘면 헤드샷을 피할 수 있어서. 근데 게임이 조금 더 쉬워져요. 이러면은 석궁병들이 헤드샷을 피할 수가 있어서. 그래갖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유지할지. 왜냐면 제가 이제 당초 이 기획 의도는 최대한 난이도를 어렵게 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석궁병들 저렇게 앉아서 쏘게 하면은 난이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아, 역시 뜸들이면 안 돼. 말해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석궁 들고 있는 애들은 무릎 앉아 쏴서를 하고 있죠. 몇 턴 진행해보고 결정할게요.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은 할지. 저거를 앉아 쏴를 하는 게, 제가 앉아 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 저도 앉을 수 있거든요. 뭔가 예의를 표해야 될 분들을 만났을 때 앉아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저는 전투 중에 가급적 쓰지 않겠습니다. 라인 배틀이 오히려 밀리네요. 적들이, 공병들이 상태가 좋은가 봅니다. 맞자, 오케이.
화살 다 썼나? 일단 좀 쏘지 말라고 해볼게요. 얘네들이 뭉쳐서 안 오는구나. 얘네 한 명 뭐 하는 거야? 큰일 났어. 잠깐만요. 아, 모두 발사! 빨리. 요격해. 나이스. 우리 애들이 화살을 낭비했나? 이제야 좀 요격하기 시작하네요. 역시 석궁러들이 일을 하는구만. 용병 정해서 그리고 매트나임, 네, 프레데릭. 누워버렸습니다. 아, 괜찮아요. 별로 어차피 집중도 안 하고 있었어요. 끝난 전투입니다. 어차피. 자,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 판으로 넘어갑시다. 야, 지상군 투입하니까 금방 정리가 되죠. 쉽죠. 저 키워가드 한 명이 저 멀리서 좀 발정되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AI가 또 바보짓 하고 있나?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구나. 뭐하고 있었니? 기사 같은데, 레이번스턴 기사. 망토를 걸친 백기사가 헐헐 잠시는 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도 은근 이 친구가 몇 킬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기병대 빠져. 아, 저걸 못 맞추네. 역시 말로 툭툭 치면서 석궁으로 방패를 뚫어버려. 나이스. 야, 아하. 야, 자, 우리 제군들, 건국의 부모님들, 건국의 아버지 어머님들. 계산적인 교활한 백작 클럽이스. 멈추시오. 항복하겠어. 이 친구는 지금 형세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어요. 약간 그레고리 4세가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레이븐스턴 왕국이 우리 펜도르한테 안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 생각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충분히 그런 유연성이 있거든요. 힘의 무게추가 한번 기울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풀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금덩어리 좋아요. 루팅 다시 다 버리고 새로 합니다. 비싼 거 위주로 내림차순. 금덩어리 좋아. 포로 구출. 아, 이렇게 구출 우리 레이븐스턴 정규군이 이렇게 많이 구출된 걸로 봐서 이 친구가 그 직전에 우리 뭐 장인어른의 부대를 털어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인어른 부대가 털려갖고 지금 회복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밤사이에 부하들 업그레이드 해주고. 좋아요. 훌륭합니다. 아, 소지금이 아직 지금 딱 3만 디너를 해갖고 지금 유지비만 해도 이만큼인데 돈이 좀 많이 궁하네요. 솔직히. 발톱벼랑성 부근에서 군단급 규모의 적부대가 감지되었습니다. 빨리 레인으로 돌아가서 일단 포로 중개인이 있나 봐야겠습니다. 정세를 빨리 재편해야 돼요. 일단 장인어른이 제가 총사령관 직책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국사를 맡기려고 했다기보다는 빨리 연회를 열으라고. 총사령관이 되면은 연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이 생겨서 자주 열거든요. 연회 열으라고 총사령관 시켜줬는데 어디 가서 맡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령관 직책을 다시 검수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템 팔고. 와, 여기 위험 있는 그 실버 미스트 레인저 은비 단계 순찰 때의 판금 사슬 갑옷이 그 롤들리 옵션이 떴어요. 아, 지금 돈이 택도 없어갖고 못 사는데 이것만 해도 방어력 60입니다.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매트나임제 중장 갑옷을 입고 있죠. 이 갑옷은 설정상 최상위 티어입니다. 원래 이제 일반 인간들이 만든 상위 티어는 요 50대 후반 방어력의 중장 갑옷들인데요. 이제 60 넘어가는 게 크게
놀도르 엘프들이 만든 마법 마력이 부여된 갑옷이랑 그 다음에 저기 메트나임 섬에서 온 메트나임 사람들이 약간 독일 컨셉을 갖고 있죠. 메트나임이 그들의 공업력을 이용해서 만든 중장 갑옷. 요 두 클래스가 보통 이제 60이 넘습니다. 최상위 티어예요. 물론 놀도르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요 펜 그 메트나임 쪽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입었을 때 매우 느려요. 팔 거 팔고 전리품도 팔고 아 그거 너무 돈이 많아서 또 문제네. 음식을 좀 살 수 있을 때 사야 돼요. 우리 애들 소세지도 좀 끊어다 먹이고 과일도 먹이고 훈제 생선도 먹이고 그 다음에 성으로 가서 혹시 보급마차 아 오케이 증발 가능하죠. 보급마차 증발하고 와이프한테 가갖고 뭐 금덩어리도 많은데 이보시게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보시게 하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우리 집 소유의 재산품목을 만들어 볼까요? 요체로 갑자기 얘기하면서 금괴를 그냥 꽂아박습니다. 오다 주셨다. 오다 어머 오다 주셨는데 왜 이렇게 소중히 대하시나요? 아 받아주게 부디 소중히 간직해주게 덜덜덜 금덩어리 3개 정도 드리고 포로 중개인이 없었으므로 포로들은 털어놓습니다. 털어놓고 아 이걸 해야겠다. 장인어른에게 드렸던 총사령관 직책을 다시 돌려받아야겠어요. 장인어른이 어차피 지금 전투에 져갖고 체력 회복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내 수석장관인 국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군요. 새로운 총사령관으로 본인을 임명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다행히 이제 장인어른이 싫어하진 않네요. 싫어하면은 페널티가 뜨는데 화면에 아무 메시지로 안 뜨는 걸로 봐서 딱히 큰 불만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은 바로 소집령을 우리 지금 영주 1호, 2호 둘밖에 없는데 그래도 소집령 내는 내리는 흉내라도 내봅시다.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자네가 왕국의 영주들에게 이 서신을 전해주길 바라네. 응?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소집령을 제가 내려야 되는데 군사 작전을 끝내고 돌아가라고 뜨거든요. 이게 무슨 버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집령을 내린 적도 없는데 해산하래요. 일단 그냥 해산하고 다시 새로운 군사 작전을 시작하길 원해요. 다시 징집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메뉴를 넣어줍니다. 발톱벼랑성의 병력은 충분했나? 자투 전쟁군주 줄카르가 또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중립영웅 발견됐고요. 줄카르 떴는데 거기 뭡니까 그거죠. 퀄리스잼 주는 중립영웅이기 때문에 나이스입니다. 발톱벼랑성 병력 상황 한번 볼게요. 여기 434명의 병력이 있고 레바체 마을이 불타고 있네요. 아 저 레바체 마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러면 병력은 꾸준히 잘 모으고 있는가? 행정관 불버트.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모으다 한 달 동안 징집하다 명령이 없는 걸로 봐서 아직은 잘 모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급품 마차가 있어요. 땡큐예요. 15일마다 스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레바체 마을 이미 불타갖고 돈은 못 버는데 누구야? 오도아케르구나. 우리의 처남입니다. 처남. 처남이 심지어 날 보고 달려드네. 아 내가 아직 169명밖에 없어서 처남 병력 한번 봅시다. 용의기사 5명 그 다음에 기사단 17명 나머지는 그냥 요리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형제에서 맞닥뜨려도 될 것 같은데 마침 처남이 알아서 저한테 준비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대 합류?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거 그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마을에서 너무 가까이 싸워갖고 저기 마을 약탈당하는 거를 우리가 좀 도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었는데 이러면 안 좋은데 왜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를 이게 왜 안 좋으냐면요 이 마을에서
저기 쓸데없이 농민들이 스폰이 돼요. 제가 필요가 없는데 농민들의 도움이. 농민들이 스폰 되는 만큼 우리 아군의 정규군들이 스폰 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게 안타까운데. 천하미, 난 당신이 백자 클로비스에 승리했다는 소식 들었어. 그 이후로 불안해서 당신과 칼을 나란히 하고 싸울 수가 없고. 뭐지? 쫄았다는 얘기인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항복한다고 해도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멈춰. 당신과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우리 천안께서는 호전적인 상남자시네요. 그 약간 그 스코틀랜드나 뭔가 뭐 그런 지역에 약간 하이랜더 느낌의 특수부대 복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음모 같은 걸 꾸밀지 모르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뭐 상남자입니다 그냥. 뭐 머리 쓰고 뭐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대략 논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도끼 딱 등에 메고 상남자. 레이번스턴의 상남자 오드아케. 당신은 뭔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을 가지고 있는 무엇이요? 당신은 일반적으로 왕과 영주 그리고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의 꿈은 내 정당한 군주가 그의 의무를 유지하는 그의 처분에 따르네. 내 정당한 군주가 그 의무를 유지하는 한, 뭔가 이제 그 대충 한 두 가지 조건절이 보입니다. 정당한 군주가 그 의무를 유지하는 한. 그러니까 왕이 영주로 이제 뭡니까 말이 혼나오네. 이제 왕으로 섬기려면은 정통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자기 일을 잘 해야 충성을 한다. 아닌 경우는 그냥 꿈도 꾸지 마라. 이런 타입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재 왕 그레고리에게 불만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그레고리 4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갑시다. 왕 그레고리 4세 만세. 아, 지금 우리 지하 감옥에서 저 차닛을 맞고 곰팡이 쓸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왕 그레고리 4세 만세요? 아, 매우 좋군. 끝까지 싸워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병사는 많아 보여도 마을에서 싸워갖고, 아, 이거 진짜 안 좋은데. 군병들이 저기 언덕에 있으니까 저쪽에다 넣고, 보병 기병 해놓고, 지금은 이제 적들과 거리가 짧아갖고 뭐 그냥 바로 저 공격력을 내립니다. 저기 지금 멀리서 오죠. 그나마 장점은 적들도 말에서 내렸기 때문에 기병들이 좀 무력해졌다는 거, 그거고요. 단점은 적들이 한번 일단 접근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싸워야죠. 그래갖고, 아야 아픈데. 저 최대한 지금 막 달려오는 기병들을 커트를 합시다. 이렇게 방패 없는 애들 위주로 쏴줄게요. 이거 그냥 뭐 백병전이에요. 이거는 서로 전법을 논하고 다시고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싸우는 거. 자, 안아줍니다. 저격 개시. 지상골 넣어요. 보병이랑 말에서 내린 기병대 넣고, 저는 최대한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화살을 알려주고, 저기 뭐야, 저쪽에도 또 한 팀 오는데. 자, 커트, 커트, 커트. 또 멍 때리고 있다가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저기 이제 그 좀 초보분들 좀 어려우시다 싶으면은 이렇게 앉아서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앉아서 화살도 피하시고. 아, 다행히 지금 아직은 눈먼 샷에 맞진 않았습니다. 저 방패 밑에 발맞추기. 아, 성공. 나이스. 지금 그 사상자가 갑자기 너무 많아갖고 메시지가 끊겼는데, 제가 지금 발맞춘 것 같은데 안 됐나? 레이븐스턴 기사는 외전의 기살자 세봉이 죽었습니다. 이거 발맞추기 성공한 것 같아요. 무릎살. 앉는 키는 일단 키부터 말씀드리면 Z인데요. 근데 그냥 시작하시면은 그 Z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번 전투 끝나고요. 좀 제가 이제 컨트롤 여유가 생기면은요,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3.8.4 버전에는 활성화가 됐었다가 또 너무 전투가 쉬워진다고 해서 3.9 오면서 다시 비활성화 시켜놨어요, 제작진이. 원래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에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고 비활성화된 커맨드입니다. 이게 왜 비활성화 시켰냐면요, 이렇게 앉으면
적들이 이제 제가 서 있을 때 높이 기준으로 헤드샷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앉으면은 적들의 활 솜씨가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저를 못 맞추게 돼요. 그래서 제작진이 뺐습니다. 야, 마을 전투 조금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섯 명밖에 안 죽고. 좋아요. 자, 우리 처남 오드와케르요.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우리 처남을 잡은 게 저는 매우 기뻐요. 왜냐하면은 우리 리본스턴의 상남자 오드와케르. 리본스턴의 상남자 오드와케르는 지금 평판이 저와 관계가 33인데 제가 여기서 풀어주면은 관계가 35로 올라가죠. 왜냐면 포로로 잡으면 관계가 5가 떨어지거든요. 관계가 5가 떨어지고 나서도 관계가 30 이상이면은 나중에 영주 3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판은 최대한 35 혹은 36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또 상남자에 걸맞는 멘트를 하면서 돌아갔군요. 좋아요. 포로포로포로 구출구출구출 승급승급승급 나이스. 여러모로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가자. 자, 그 앉는 키 활성화는요, 그 저기 워밴드에 펜도르의 예언 깔아 놓으신 그 모드 폴더로, 펜도르의 예언 모드 폴더로 직접 가셔야 돼요. 가시면은 이제 파일 중에 파일 열어서 좀 하나를 손봐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그 module.ini 파일이 있어요. module.ini 파일인데 그거를 이제 그냥 텍스트 뭐 메모장 같은 걸로 열 수 있거든요. ini 파일이지만 그거를 열면은 이제 쫙 그 뭔가 각종 설정 값들을 직접 이렇게 게임 메뉴가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래픽 설정이라고 치면 잠시 이제 백업 세이브도 좀 해놓고요. 게임 터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뭐 게임 인게임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텍스트 창 열어서 직접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메모장에 여기 이 인게임에 나오지 않은 히든 옵션들도 손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앉을 수 있게 하는 열이 캔 크라우치라는 열이거든요. 이제 크라우치가 이제 C-R-O-U-C-H 이게 그게 이제 앉다인데 그거를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이제 단어 찾기로 검색하셔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앉을 수 있다 해놓고 equal 0으로 돼 있어요. 그 값이 그게 이제 그거를 equal 1로 바꿔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인게임에서 그 Z키 누르면 앉습니다. 브레트번 마을은 살레온 왕국의 브레누스에게 넘어갔고요. 이제 우리 네, 그거는 세이브 파일에 적용됩니다. 세이브 파일에 적용 안 되는 것들은 보통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약간 설정 바꾸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설정 바꾸는 거는 게임 중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안 쓰고 있다가 이번부터 끌어안고 있죠. 세이브 파일에 적용 잘 됩니다. 일단 한번 휘저었어요. 우리 클로비스 꺾었고 그 다음에 저기 상남자 오드와케를 꺾었고요. 방금 또 띠리링 소리가 나서 제가 식겁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또 에러 났나 하고. 네, 아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깜짝이야. 요즘 컴퓨터가 저를 많이 철렁거리게 하네요. 포인츠브룩 근처에 갈까? 아니면은 레이븐스턴이 지금 돈과 서로 찢어져 있는데 어느 쪽 정세를 먼저 정리해야 될지 그거를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인벤토리도 털고 오죠. 여기까지 온 김에 레인 다시 가갖고 레바체 마을은 일단은 살렸고 이제는 저기 이바누스가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안타깝네. 이제는 우리가 총사령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털리고
우리 부하 가신이 전투에서 지고 하면은요, 그게 제 탓이 됩니다. 제가 총사령관이라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논쟁치가 7로 올랐어요. 논쟁이 빵이면 좋겠는데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이바노스가 털렸다고? 안 좋은데. 주정뱅이. 뭘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 내가 누군지는 아시오. 사실 당신이 누군지 잘 알고 말고요. 경,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카. 이게 다 술 때문이라서. 자, 여기서 나가주세요. 이제 주정뱅이는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쳐. 빤스런했죠. 왜냐면 제가 지금 전투 후에 와갖고 체력이 조금 그래요. 괜히 또 왕인데 주정뱅이한테 술집에서 싸우다가 털리면은 모양새가 안 좋음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금괴가 또 생겼네. 아, 이제는 금이 좀 썩어납니다. 갖다 팝시다. 소세지도 치즈 좀 끊어먹고. 이제 음식은 충분해요. 화물마차도 4개나 있고 아주 좋아요. 모든 것이 총사령관은 탁. 무조건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냥 뭐 나라가 조금 어지러우면 다 리더 탓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대중들의 사고. 이스미랄라 마을 털리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저기라도 뭐 가야 돼요. 근데 마을을 이렇게 지키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계속 싸우기 때문에. 파라문드를 풀어주라고. 풀어주죠, 뭐. 이거 괜히 묶어 놔봤자, 뭡니까. 명예만 떨어지고. 가일볼드가 이스미랄라 마을을 공격하고 있어요. 나를 바로 앞에 두고, 겁도 없이. 창병 둘 뽑고, 정예사수, 키어그니병. 우리 애들, 한 2군 출신들이었는데, 지금 약간 1.5군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슬슬.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아직도 계속 영입되는 신병들이 있어갖고, 좀 약해 보이는데. 가일볼도 겁도 없이 말을 텁니다. 저 86명 갖고, 치사하게. 다시 만나서 반갑군, 외눈의 개살자, 수세봉이. 가일볼드는 평판 25.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35만 되는 사람인데. 또 평판도 되게 훌륭한 사람이 소수정예로 저 마을 사람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알렉시스의 조카구나. 우리 장인어른의 최대 정적이죠. 정치적 정적. 알렉시스. 옛날에 레인의 영주였고 성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어? 이바누스의 아들이구나. 이바누스가 우리 영주 2호잖아요. 이바노스의 아드님 되신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자네는 자비롭게 나를 풀어주었네. 이 친구 맞다. 야, 이제 기억났다. 이 친구 그거구나. 마스크 쓰네.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자네는 자비롭게 나를 풀어주었네. 발음 전달 제대로 안 되는 친구. 그건 가장 구사도적인 일이었네. 평판은 훌륭해갖고 뭔가 이렇게 제가 풀어줬다고 그걸 잘 기억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관계가 올랐어요. 한번 잡고 풀어주면 풀어줄 때 2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플러스 5 되고, 이 친구도 평판, 파밍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화평을 맺고 싶으나, 일단 위치가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일단은 권해봅시다. 나는 내 일을 어둠 속에서 처리하는 걸 안 좋아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해야 되지. 어둠 속에서 처리한다는 거 안 좋아하는 친구가, 얼굴도 꽁꽁 싸매고, 중간 닌자인데, 누가 봐도. 당신은 일반적으로 왕과 영주 그리고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왕의 주제와 영주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지. 하지만 그것이 부당한 가능성으로 우리는 무방을 없어야 할 수는 없어. 말 되게 어렵게 하네. 중간 닌자 가일볼드. 왕 그레고리 4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왕 그레고리 4세 뭔슬? 됐다. 항복하거나. 진이. 전투를 제가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페널티, 관계치 페널티 1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싸워봅시다. 오케이. 일단은 기본 명령. 기병들은 말했을 때 내리지 말고, 군병은 차라리 말했을 때 내리고, 혹시 말 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다 나를 따라와라. 사격은 중지.
괜히 사격 허용해 놓으면 멀리서 맞지도 않는데 쏘면서 한발 쏘고 다가오고 한발 쏘고 한 발짝 움직이고 한발 쏘고 한 발짝 움직이고 이래서 진영 갖추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쪽이 그나마 언덕이고 적들이 보이네요. 아, 시야는 좋고 이 정도면은 병력 배치를 바로 합니다. 저 기병이 조금 많나? 우주 닌자 가이볼드 중간 닌자 가이볼드 우리 그 눈먼샷 신기전 좀 날려놓을게요. 아무도 안 맞고 낭비. 쟤네 좀 맞을라나? 나이스 나이스 헤드샷. 난이도 14.4짜리 적중 난이도가 13점 이게 제일 높은 게 몇이었더라? 15였나 16이었나? 옛날에 몇 번 운 좋으면 맞췄는데요. 이 적중 난이도가 높을수록 공술 숙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안 맞은 거 알면서도 신기전 날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공술 숙련도 빨리 지금 390인데 400 찍어야죠. 달인 오브 달인이 돼야죠. 우리 애들을 조금 전진 배치 시켜야 될 것 같네요. 기병 살짝 뒤로 갔다가 좀 비벼서 애들 보내주고 다시 앞으로 싣고 공병 10보 전진, 보병 10보 전진. 적들 지금 다가옵니다. 시야 가시권이 들어왔으니까 사격 개시 바로 하도록 하죠. 기병대 먼저 오고 있네요. 찢어줍시다. 아하 나이스 나이스 끊어주고 쉽죠? 답입니다. 얘네 이미 뭐 그냥 우리 태 안기네요. 끝났습니다. 돌격 한번 하고 뭐 그 뒤로는 그냥 털리는 거예요. 찍기는 거밖에 안 됐습니다. 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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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콤보 콤보 좋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병대가 오는데 우리 기병 뭐해?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들어가서 오케이 하이랜더들이 좀 있어 그렇네요. 오케이 적으로 끌었어요. 나이스 나를 바라봐. 뭐야 등짝을 보자. 이 친구들은 이제 등짝 샷 나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병대한테 잠깐 나 쓰러졌구나 모르고 있었어요. 갔죠? 괜찮아요. 남은 부대 원들이 알아서 밀어주면 됩니다. 이미 전선을 기울었기 때문에. 야 우리 그 영주 1호 2호의 아들들을 용입을 합시다. 그 오도아케르 레이번스턴의 상남자 오도아케르도 저번에 이제 좀 친해졌고 이제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중간 닌자 가일볼드 잡혔나요? 어머 코믹스 전장의 뇌를 갖춰주시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지키시오. 입은 굉장히 살았는데 생각 같아서는 닥쳐는 프로일 뿐이다 하고 싶지만 이 친구도 풀어줍니다. 이 친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풀어주면은 지금 관계가 31이 됐고 다음에 만나면 플러스 5에서 36이 됩니다. 그러면은 갈볼드를 갈볼드가 오히려 오더아케르보다 먼저 영주 3호가 되겠는데 한층 가까워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 오 활기찬 스피리티드 떴다. 활기찬 청색 천으로 장식된 사냥마. 이런 식으로 쓰면 구호 선생님한테 혼나죠. 저 활기찬이 뭐를 수식하는지 애매해갖고 활기찬 청색은 무엇인가 시적인 표현인가. 굳이 우리가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말들이 더 좋고 갑시다. 팝팝팝 포로포로포로포로 그 다음에 구출구출구출 구출 애들 퀄리티가 좀 그런데 방랑종자 방랑학기사 이런 애들은 가성비 갑라인이거든요. 57디나르 주급이면은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 갖고 있는 갑옷 퀄리티랑 그 무기 퀄리티가 극상입니다. 풀플레이트 암호에 투구도 되게 멋있는 거 쓰고 바스타드 룬소드를 써요. 이게 그 대량 생산 가능한 무기 중에 제일 좋거든요. 가성비 갑 형님이고 나머지는 조금 그렇네. 저기
고기방패 라인. 우리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좀 수치풀인데 수치스러운 발언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들의 파괴력은 딱 쉴드 수준. 아니 우리 다 동등하게 대우해야 돼요. 나중에 이분들 다 이제 전사하면은 똑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강도로 갔어야 됐나? 이제 강도가 용병 가니까 강도로 가야 돼. 186명. 오케이. 좋아요. 새로운 군주 영입에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신빛불 성체에서 병력 수급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하고 있네요. 나이스. 여기도 보급품 화물 마차가 있어요. 좋다, 좋다. 근데 지금 빈칸이 없죠. 하나 버리고 삽시다. 나이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지금 200명이 넘기 때문에 저 식량도 많아야 되고 부대 사기 정보 보면은 우리가 지금 화물마차 덕분에 그 식량 버프를 많이 얻는 거거든요. 아 이게 좀 안 좋아요. 우리가 레이번스턴 왕국 병력을 주력으로 쓰는데 레이번스턴이랑 싸우고 있는 거의 내전 형식이라 엄밀히 말하면 내전은 아니고요. 내전 옵션 따로 있습니다. 어벤데 지금은 내전은 아니고 시빌원은 아니고 동족끼리 싸우는 각이 나와갖고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이너스 73이나 되는데 그나마 식량빨로 부대 크기가 많으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기가 식량빨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다음은 그러면은 아 근데 이바누스도 최근에 전쟁에서 지고 저기 뭡니까 장인어른도 전쟁에서 지고 아무도 안 따라올 것 같은데 저 혼자 단독 행동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233명이 있는데 배진마을이랑 오린마을 한번 들러갔고 병력 입대 지원자 만나보고 11명이 따라오죠. 좋아요. 그러고 가겠습니다. 오린마을 나이스. 12명 아주 좋아요. 가고 그 다음에 레이븐스턴 근처 지나가면서 오케이. 이게 마을에 장인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파괴된 마을들이 알아서 장인을 필두로 수리를 합니다. 그게 되게 좋아요. 일일이 마을 가서 일일이 다시 짓게 안 해도 돼요. 돈은 좀 나가지만 여기 아드리안 부대 봅시다. 아드리안 부대랑 콘라드 부대 마몬 부대인 듯 셋 다 저한테 털린 지 얼마 안 돼갖고 병력은 좀 그렇네요. 다른 주력 병력 있나 한번 봐야겠어요. 적군들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이스미랄라 마을은 안타깝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불타고 있는 마을 있나? 레바체 마을 안 훈련장 펜브레이 성 팔콘다크 성을 가야 되나?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귀족 10명이 합류했고 일주일에 만 디나르나 나가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금 36,000 디나르 있다가 갑자기 26,000 디나르로 뚝 떨어졌거든요. 빨리 포로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포로 중개인이 안 나타나갖고 못하고 있습니다. 아눔마을 입대지원자 모집. 아눔마을에 왜 입대지원자 모집이 뜨지? 자동 그거 안 되고 있나? 자동 증집을 하고 있으면 원래 제가 따로 지원자를 모집할 수 없어야 맞거든요. 아눔마을이 어디 소속이야? 봅시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아눔마을을 클릭하시면은 마을 정보에서 은빛 칼날 성체 소속이구나. 아 우리가 여기 장인어른한테 드린 성 소속 마을이라 갖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수동 증집을 해야겠네요. 제 직영지가 아니라 갖고 제국에서 용병 고용했고요. 뭐 이거는 우리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장인어른 75명 회복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혹시 장인어른께서 저를 따를 의향이 있으신지. 어르신 저기 어르신 지금 상처받아 갖고 불 보고 있는데 일단 장인어른께 아니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우리 장인어른 가신 알데마르 사실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네 경 당신이 군주 갈보드를 포획했다고 들었어. 하지만 그를 풀어주시오. 기사도를 실천하는 것 우리의 대의명분을 확고히 해줄 거요. 우리 실제로 풀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볼드 즉 우리 영주 이후의 아들을 풀어준 게 그 레이번스턴의 우주닌자 중간닌자를 풀어준 게 알데마르 학자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좀
명예를 따지는 분이라고요. 당신에게 새로운 임무가 있다. 날 따라오시죠. 아, 장인어른이 지금 75명밖에 없어서 저를 못 따라오는데 군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제대 대상자들이 있어갖고요. 신비산 도적 이런 친구들 다 제대 대상자입니다. 용병 보병은 됐고 신비산 주술자 데려가시고 전쟁 사제도 사실은 딱히 필요 없어요. 이 친구가 갑옷이 방패가 없어갖고요. 아니다, 그냥 됐습니다. 없던 걸로 하죠. 어차피 가만 내비둬도 AI들은 잘 항상 끌고 오니까. 그것보다도 포로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돈이 너무 없어갖고 이러다가 저기 병사들 밥값도 못 챙겨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 국가보훈처가 우리 펜도르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데. 훈련 업그레이드 쩍쩍 해주고. 레오데꺼 알덴성으로 빨리 오라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쪽 순찰 가려고 했거든요. 잘 됐네요. 알덴성 부근, 두간 마을 부근, 에토스를 포위하던 군대 물러났고, 자투 블랙핸드 애들은 됐고, 포인츠브룩 오케이. 자, 이제 포인츠브룩 인근으로 왔어요. 일단은 백작 아놀두스가 155명이나 들고 활개 치고 있고요. 아놀두스가 저기 팔콘다크성 영주였나 아니었나? 맞네요. 아놀두스 병종 보면은 저기 중간쯤에 매의 기사랑 매의 발톱이라고 10명, 17명씩 갖고 다니는데 이게 팔콘다크성에 매의 기사단 지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서 나는 매의 기사단을 병력으로 쓰는 겁니다. 아놀두스 우리 빨리 또 포섭해야겠어요. 자투 군대가 있어갖고 얘네가 그나마 힘을 못 쓰고 있네. 이쪽 애들이, 포인츠브룩 애들이. 아, 스테판 부대 223명입니다. 아유, 오반데 저거. 알렉시스 153명 데리고 있고. 일단은 아놀두스랑 면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투 군대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구나. 자, 아놀두스요. 내가 충분히 만만해 보이지 않는가. 아, 이미 도망가네요. 제가 260명이 되었고. 나 되게 많구나. 뚱뚱보 됐어요. 지금 너무 느려요. 샤프란 꽃문 마을이 아드리안에게 공격받고 있어요. 아드리안 아까 100명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 영주 2호가 알아서 막을 수 있지 않나? 아놀두스예요. 아놀두스는 저랑 26의 관계를 갖고 있고 친절한 분이네요. 쓸데없이 친절한 분. 이 난세에 친절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외눈의 기사자 세봉. Well met, sir. The ride here is long. 이제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죠. Time to stop and share a wee dram. 땅에서 여행하는 건 참으로 외롭지 안 그런가?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작은 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건 어떻소? 여리디 여린 마음을 이 두꺼운 중갑옷 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 아놀드스. 화평을 맺고 싶소. 나는 그런 좀 위치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할 얘기예요. 왕 그레고리 4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 그레고리 4세 만세. 그럴 줄 알았어요. 싸워야죠. 우리가 병력이 훨씬 많아갖고 잠깐 이거는 찍어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자동전투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0명 가까이 죽고 안 좋네. 우리 사망자가 되게 많네요. 17명 죽고 12명 죽고. 아, 자동전투가 이래서 조금 아픕니다. 네, 찍어잡자. 오케이. 빠르게 끝났어요. 속도전. 아, 항복하겠어, 경 승리를 축하하오. 친절한 아놀두스 씨는 또 풀어줍니다. 이 친구랑도 관계를 쌓아야겠어요. 팔콘다크성이 영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팔콘다크성을 먹을 수도 있지만 잘하면 이 친구를 포섭해서 팔콘다크성이랑 같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좋아요. 근데 우리 부하들 좀 죽은 건 안타깝네요. 자동전투 괜히 찍어갖고. 괜찮아요. 병사는 또 모으면 되고. 이 자동전투의 좋은 점은 포로를 많이 만듭니다. 제가 지금 돈이 좀 궁해갖고 했어요. 부대 총 병력은 180명 단위로 떨어졌지만, 때로는 이런 것도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국가 부도 선언하게 생겼어요. 현상금 사냥꾼 필요 없는데 그나마 유격병 레인저로 가라고 하고. 오늘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싸우는 족장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기분 좋네. 자동 전투하면서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병력이 얼마나 깎였는지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제가 궁병이 아직 여유 있나 한번 볼게요. 우리 주력 궁병이 레이번스턴 레인저인데 레이번스턴 유격병이 18명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척후병을 조금 키웁니다. 궁병 라인이 약해지면 좀 그러니까 천혜병도 만들고. 아, 포로 63명 좋다. 듬직하다. 산속의 은둔자들과 울프버드 순찰대 서로 싸우는, 이거는 우리가 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적이 돼갖고. 알덴성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보고, 알덴성 보고 저 레인으로 돌아가서 포로 팔 수 있나 한번 문의해보죠. 사프란 꼬문 마을, 사프란 게이트 마을에 여기가 지금 털리고 있는데 여기 우리 영주 2호가 가서 구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안 구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모든 비난이 저한테 옵니다. 내가 지금 비난치가, 논쟁은 아직은 빵이네. 오케이. 좋아요. 논쟁 뭐 근데 조금 쌓여도 크게 문제 없어요. 진짜 어지간히 상태가 안 좋지 않은 이상 괜찮습니다. 알덴성 가서 나를 보자고 했던 행정관 레오데꺼 만나봅니다. 나리 신속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엥? 멋진 목소리로 엥? 그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엥? 아, 화재가 났습니다요. 아, 이거 완전 큰일이네. 저희는 심각한 규모의 화재를 겪었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또 선택지인데 일단 돈 많이 주는 게 좀 안전해요. 장담은 안 돼요. 어떤 때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1000디나를 줄 테니 즉시 수리를 시작하시오. 아, 다행이에요. 1000디나를 쓰고 명성 얻고 성과의 관계가 나아지고 징집은 알아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지휘부로 가서 보급품 화물 마차가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인벤토리도 마침 한 칸이 비었으니까 보급품 화물 마차까지 하나 사고. 알차다. 알차다. 아, 돈만 좀 많으면은 사실 이쪽에다가 이제 막 그 그리폰 나이트 기사단 막 기사단 지부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알덴성에 514명의 병력. 네. 알덴성 업무는 처리했고 돌아갈게요. 레인으로 돌아가서 자, 큰일 날 뻔했다. 오, 울프보드 있네. 자투 군대가 울프보드 순찰대를 먹고 있구나. 여긴 자투고 저긴 울프보드고. 까리 칩시다. 자투 여기 저기 순찰대가 빨라갖고 재수 없으면 엮입니다. 빨리 째고. 장인어른 나왔다.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해야겠다. 나이스. 장인어른 도와주고요. 도와주는 꼴 돼서 또 관계 올라갔죠. 꿀. 이거는 뭐 루팅 할 것도 없네. 포로. 와, 이제 포로 꽉 찼다. 혹시 저 레벨 포로 있으면은 좀 떨굽시다. 레벨 5는 석방시키고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팬도르 대륙에 12산 전선 먼저 먹고 이렇게. 오케이. 아, 꽉 찼네. 난민 데려가고 그 다음에 장인어른 혹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저 따라올 수 있습니까? 하, 미안하지만 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일단 소문도 듣고요. 아직 충분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더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르신께서. 아,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제발 레인의 포로 중개인이 왔으면 좋겠어요. 군주 마문이 124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니고 있는데 마침 제가 상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미랄라 말 털렸네. 방금 군주 마문이 나를 따라오지 않았나? 날 노렸던 것 같은데.
가봅시다. 아, 순간적으로 날 따라온 것 같은데. 날 노린 것 같은데. 26이고 성격도 호전적이라고. 아, 이분도 상남자구나. 네, 잠시만요. 네, 이분도 상남자구나. 지금 인터넷이 또 연결이 안 좋아갖고요. 잠시만 기다렸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채팅창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로 채팅을 치다 보니까 오타도 나고 좀 그러는데. 네. 이분들께 조금 안내를 드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이제 제가 로컬 디스크에 다 녹화를 잘 해갖고 올라간 유튜브 버전입니다. 나는 당신이 공작 아드린에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 상남자 마문도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영지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격이 호전적이면은 괜찮거든요.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왕 그레고리 4세대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 대박. 와, 보통 이제 왕 그레고리 4세 만세 막 이게 뜨거든요. 근데 그는 나의 주군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싶소. 하면서 뭔가 우리가 저기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메뉴가 뜨거든요. 이거 새치혀만 잘 굴리면 잘하면 영입할 수 있는데. 아, 또 띠로롱 하면서 에러 메시지가 떠서 저를 철렁하게 만듭니다. 군주 마음은 그쵸.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불만이 있었어요. 이분 성격 호전적 상남자. 오케이, 가봅니다. 설득 도전합니다. 우리 주인공 설득치가 스킬 레벨이 7이었거든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당신을 설득할 수는 없겠나. 아, 갑시다. 당신은 내 인내심을 시험하거든. 당신에게 할 말이 없어. 아, 안타까워요. 뭐 그,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었어요. 자, 갑시다. 마문이 조금 불만이 있었구나. 좀 불만이 있을 법도 한 게 저 친구가 영지가 없잖아요. 영지가 없어서 지금 레이번스턴 왕한테 불만이 있는 겁니다. 언덕이 요번에도 약간 애매하네요. 아, 요건 조금 언덕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쯤에서 자리를 잡고 적들을 맞이해 줍니다. 특히 할 말 없으면 만세나 할 것이지. 이거 밀당에 제가 넘어갔어요. 순간 심쿵했었는데. 원래 조금 더 좋아하는 쪽이 손입니다. 가슴이 좀 아프지만 그렇게 됐고. 자, 마문의 군대를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쓸모없는 말 한 피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악마 노르마브 거래를 제안한다. 저기 멀리서 오는 게 보이네요. 설원이라서 약간 제가 설맹 걸릴 것 같은데 적병들 식별은 확실히 됩니다. 기병들 먼저 달려오고 것도 모르고. 얍, 눈먼샷. 좀 의미 없는 샷을 몇 개 날렸습니다. 좀 가까이 오면은 그때부터 상대하도록 하죠. 화살은 무서워. 야, 나를 노리라고. 안 대보지 말고. 오케이. 와리가리치나? 나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열었죠. 방패 열자마자 찔러주고. 자, 첫 킬 가져가고. 멀리서 괴롭힙니다, 애들. 아!
애들이 지금 와리가리 치고 있어요. 우리 궁병대를 의식한 것 같은데 한 발만 좀 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끊고 와리가리 치는데 우리가 괜히 계속 쏴봤자 큰 손해거든요. 나이스 저격. 아! 아파. 상어떼 한 마리 피냄새 맡고. 아 팀킬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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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 요즘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스. 또 등짝을 보자. 상태가 됐고 적들 공병대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오케이. 자 우리 다시 쏩시다. 슉, 슉, 슉.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슉. 벌집을 만들어 놓읍시다. 짭 짭 짭 그리고 빠지기. 나이스. 오오오 큰일났다 큰일났다. 나무에 박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아. 아파. 자, 적들이 지금 저기서 꽉 막혔어요. 그래갖고, 우리 궁병대가 약간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다가옵니까? 보병대 오는데, 자, 다리를 쏘고, 약간 세미 등짝을 보자죠? 보병대가 지금 저를 보고 있어갖고, 궁병대의 화살 위에 노출이 됐습니다. 찢어버립시다. 꿰뚫어버립니다. 쉽죠? 군도로의 예언이 이렇게 쉽습니다. 그냥 공병대만 운용하시면 됩니다. 등짝! 등짝을 보자! 아 나도 근데 등짝 보이고 좀 조심해야겠어요. 지금 등짝을 보자 상태가 돼갖고 꽂히고 있습니다. 아 좋아. 얘네가 주력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꽂아버리고 있습니다. 쉽죠? 이 맛이죠? 공병대 운용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열 나를 안 보면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저기 또 방패 들고 늠름하게 들어가는 애들 있는데 뒤집어주고. 아 이제 기병대 들어오네. 이제 닭돌 했구나 쟤네도. 눈이 뒤집힌 것 같아요. 우리도 닭돌 넣을게요. 그냥 적절히 맞대응해줍니다. 치고 빠지고 할 것도 없네. 공병대를 차라리 절로 보내야겠다. 무슨 사열을 하고 있었어요. 멍 때리고 있을 땐 맞아야죠. 이것이 AI가 우리에게 허락한 마지막 전술 아니겠습니까? 멍 때리는 정도. 열 열 개설자 세봉이 만세. 아하. 20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내가 졌어. 그만. 아 오늘 왜 이렇습니까? 약간 좀 싸한데 이 그 포로 생포율이 100%입니다 여태까지. 와, 또 군집 아몬드 먹었네. 이 친구가 지금 저랑 썸 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풀어줍니다. 좋아요.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또 음식 먹는데 역시 이제 비싼 아이템 순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다시 버리고 내림차 순으로 받아갑니다. 나이스. 아 맞다 포로 꽉 찼구나. 와 즐거운 고민 시작되죠. 일단은 레벨 10짜리 애들이 제일 로우 티어인데 석방시키고 그 다음에 15짜리도 일단 석방시키고 자리를 만듭니다. 7자리 났어요. 레이번스턴 기사, 용의 기사, 유격병, 유기병, 그 다음에 감시병, 귀족. 아 귀족도 못 보다. 귀족 15인데 뭐 15면은 1자리 없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건병, 그 다음에 유격병, 여성 유격병, 감시병 쭉쭉쭉. 나이스. 빨리 레인으로 돌아가서 이 70명의 포로들을 팔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쉬었다 가죠. 저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쉬면서 눈과 목의 피로를 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화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